내가 나의 새끼를 가질 권리는 내게 있어. 나의 생리를 말할 권리는 내게 있어. 어떤 새끼도 나의 몸짓값 말해 있어. 뭘 대신할 수 없어. 9월 28일은 5일 동안 8일마다 하는 월경 주기를 따서 만들어진 막 그 월경의 날인데요. 뭐 월경하는 몸을 혐오하게 만드는 그 타부와 혐오, 금기를 걷어내기 위해서 시작된 페스티벌인데요. 월경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지 같이 외치고 떠들고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월경 자체는 지금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월경을 시작한 여자아이한테 다 이제 드디어 여자가 됐구나 이런 식의 말들을 하면서 임신 가능한 몸만이 여성으로 여겨지는 여성 혐오를 계속해서 반복 재생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임신을 거의 하지 않잖아요. 평생 동안 한두 번?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월경이 어떤 임신의 실패가 아니라 피임의 성공으로 여겨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월경이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인 뭐랄까? 것으로 인식이 되고 그냥 몸의 일부로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도록 좀 월경 페스티벌이 필요 없는 그날이 될 때까지 좀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일회용 생리대가 광고를 할 때 사실 여성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고 편리함과 활동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오히려 기업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사용하는 자에게 건강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죠. 이런 환경과 여성이 맞물려 있는 문제를 동시에 문제제기하는 활동들을 여성환경에는 하고 있습니다. 월경의 날을 맞아서 에코페미니즘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은 내가 사용하는 월경용품을 다회적인 용품으로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은 사람의 몸에도 좋지 않고 그것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생태계 또한 파괴하는 문제를 가져오고요. 내 몸을 둘러싼 사회 생태계,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선택을 해보는 것, 그런 작은 일상적인 실천부터 에코페미니즘적인 실천이 일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한 달에 한 번 질에서 피가 나면 ECN6 꺼내서 너 걔를 그냥 한 번에 넘겨 부작용은 그냥 한 번